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들은 위조를 몰랐고 협력자로 알려진 중국 동포 김 씨가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와 가족들은 국정원이 한국 국적 취득을 대가로 문서 위조를 사주했다고 뉴스타파에 털어놨습니다. 또 김 씨는 원래 국정원 정보원도 아니었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 분명하다고 유서를 남긴 것도 사실은 유 씨를 잘 모르면서 국정원 말만 듣고 한 행동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버티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한 달 뒤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 27일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영사의 변호인은 위조 문서는 중국 협조자에게 받은 것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비밀요원 김보연 과장의 변호인은 중국 국적의 김원아 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고 김 씨가 알아서 구해온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 수사 초기에도 국정원은 김원아 씨에게 위조 책임을 넘겼고 이에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국가조작원이란 글을 남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재판에서도 조직적으로 김 씨의 개인 범행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죄를 전부 뒤집어쓸 처지에 놓인 김원아 씨와 그의 가족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국정원 증거 조작에 가담하게 된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원아 씨는 자필로 쓴 편지에서 대한민국을 돕는다고 한 일이 엄청난 피해를 준 데 깊이 사죄한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 국정원을 도운 적이 없다며 자신은 국정원 협력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간 거의 연락이 없던 국정원 김 과장이 지난해 9월부터 김원아 씨에게 접근해 집요하게 문서 위조를 부탁했고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은 중국에 있는 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이 문서 위조 대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네. 이유가 네.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그만 두셨을 때 오셔가지고 예. 잘 하면은 우리 온 가족이 한국 국적에다가 우리 다 한국이다 그다. 지난 60년대에 탈북한 뒤 중국 국적을 갖게 됐다는 김 씨는 김 과장이 접근하기 전까지 인천의 한 공단에서 힘든 일을 하며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한국 정착 방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이 아닙니다. 아, 고생 많이 하시는... 예, 먼지 먹어 가면서 하십니다. 1년 동안은 계속 쭉 일하셨던 건 맞으시죠? 예, 열심히 하셨어요. 그 일하는 거 보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데요. 예. 내가 벌써 뭐 20이 넘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싶어서 아들로서도 이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김 씨에게 아예 공장일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중국 문서 위조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결국 김 씨는 이에 따랐습니다. 김 씨는 대한민국 검사와 국정원의 요청이라 국익을 위한 일로 믿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실제 위조된 문서가 법정에 먼저 제출된 것을 보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김 과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유서에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고 쓴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검찰에게는 유우성 씨가 간첩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김 씨의 유서를 근거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증거 조작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국정원과 검찰의 설명만 믿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유우성 씨가 간첩임을 확신한다는 내용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유우성은 모르는 사람이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고 유치한 짓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유승렴 사람 알지도 모르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유성 간첩 사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한국 뉴스를 많이 안 보니까. 특히 김 씨는 검찰 진술에서 지난 2월 23일 한국에 들어온 직후 국정원 측이 본부와 가까운 분당의 한 호텔을 잡아놓고 닷새 동안 검찰 조사에 대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국정원에서 나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죠?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아, 검찰 조사에 나온 김 씨는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게 일일이 번호를 붙인 예상 답변을 준비시켰고 김 과장은 노골적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뒤늦게 국정원과 김 과장에 이용당한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잘못을 뼈아프게 느끼며 대한민국에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국적취득 탄원서에도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정신입니다.